아쿠아리움에서 협찬으로 우리 제가 데리고 갑니다. 하이 여러분들, 그럽니다. 자, 여러분들 혹시 니모와 도리 아시나요? 그 친구들 중에서 바로 그 니모! 니모가 굉장히 이쁜 발색 그리고 깜찍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. 그 니모가 바닷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번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바로 니모가 번식된 그 현장 속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키리! 자, 여러분들 이 인트로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다녀왔는데 이번에 제가 선물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. 쇼핑백에 넣어주셨는데요. 짜잔! 바로 보통은 선물이라 하면은 먹을 거나 오시거나 뭐 그러는데 저는 바로 짜잔! 생물을 받아왔습니다. 지금 잘은 안 보시죠? 지금 여기에 여러 마리가 있는데 8마리 정도를 받아왔습니다. 이 친구들의 바로 존재는? 아, 이 친구들의 정체는? 바로 니모라고 불리는 퍼플러 크라운 친구들을 제가 받아왔습니다. 아장아장 아기. 자, 오늘 제가 바로 이 아기 니모들을 제가 한번 키워서 이 친구들의 성장 과정을 보여드리고 사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우선 옮겨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작은 통을 준비했고요. 이제 기포기를 넣어서 이제 여기다 물만 넣어서 이제 임시 사육장으로 먹이를 잘 주기 위해서 이 사육장을 쓰려고 합니다. 자, 이제 부어볼게요. 와, 자, 여러분들 지금 옮기니까는 오, 너무 이쁜데요?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통칭하면은 크라운피쉬, 바로 그 니모 흰동갈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부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 다 다른 거거든요. 뭐 쓰리밴디드랑 이 퍼플 크라운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뭐 종류별로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무튼 이 친구를 8마리를 제가 데려오게 됐는데 얘네들이 색깔은 이렇게 오밀조밀 나왔지만 제 새끼손가락이랑 비교해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친구인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친구들을 제가 천천히 사육하면서 말미잘 친구도 나중에 넣어주고 차근차근 이 친구들이 성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라 공기! 이로써 니모 키우기 1일차 시작! 자, 여러분들 현재 4일차입니다. 사실 제가 먹이도 먹여보고 했는데 잘 먹더라고요.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. 자, 여기 보이시나요? 지금 아침까지만 해도 먹이를 좀 잘 받아 먹고 굉장히 쌩쌩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지금 두 마리가 조금 안타깝게 돼가지고 현재 지금 6마리 친구들이 있거든요. 제가 이 상태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제 사료 순치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옮기려고 했는데 우선은 물 때문인 건지 아니면 먹이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가 이곳으로 옮겨주려고 합니다. 지금 블루탱 친구랑 우리 니모 형 먼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치어통 해가지고 넣으려고 합니다. 자, 우선 온도 맛댐이랑 물 맛댐 천천히 진행하려고 합니다. 지금 6마리는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있거든요. 근데 진짜로 엄청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죽은 거 봐서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. 지금 브라인 시림프를 많이 먹여서 배가 노릇노릇한데 아, 이게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요. 그래도 남아있는 친구들이라도 잘 길러야겠죠? 자, 여기 보시면 이 친구 아직 살아있거든요. 현재 호흡은 하는데 꼬리가 지금 물어뜯겼어요. 여기서도 서열이 있는 건지,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던 친구는 제일 작았는데 좀 약해서 죽은 느낌이고 뭔가 이상합니다. 그래도 이 친구들이라도 잘 길러야겠죠? 자, 이제 투입합니다. 자, 이제 투입하겠습니다. 드디어 투입을 했네요. 자, 우선 옆에 지금 다른 니모와 블루탱이 있지만 이렇게 치어통을 했으니까 안전할 거예요. 굉장히 아쉽게도 한 마리 죽은 아이는 뺐고요. 지금 한 마리도 제 생각에 먹이 경쟁에서 좀 밀려서 좀 도태가 되는 듯한데 우선 6마리 친구 이렇게 입수 완료했습니다.
짜란. 자, 오늘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브라인 시림프를 준비했는데 우선 브라인 시림프 한번 바로 투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이 반응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브라인 시림프를 부화를 많이 시켜놨거든요. 이거를 이제 생먹이로 먹이려고 하는 건데, 보통 이 브라인 시림프는 보통 해수 또는 민물어를 키우시는 분들이, 담수 키우시는 분들이 보통 부화를 시켜서 많이들 먹이세요. 그래서 처음에 주황색인 첫 번째에서 이제 네 번째 날까지 난황이 날린 게 좀 주황 색깔이거든요. 그게 영양가가 좋아서 빨리빨리 부화해서 먹이셔야 되고요. 지금 물이 좀 뿌옇죠? 이거는 제가 이제 클로렐라를 섞어서 소량의 클로렐라를 넣어서 이제 녹조를 넣어가지고 브라인 시림프 친구들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게끔 제가 영양분을 넣은 건데, 이런 식으로 영양분을 조금씩 채워주셔서 주시는 게 좀 더 영양가 좋습니다. 이따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오는데 보이죠? 오, 잘 먹는다. 오, 보이시죠? 근데 니모 친구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. 아, 니모라고 하면 안 되고 크라인피시라고 통칭하겠습니다. 우선 이 크라인피시 친구들이 먹이반응이 굉장히 좋은데, 우선 살아있는 거는 먹이반응이 좋지만 이제 사료를 줬을 때 이 친구들이 잘 안 먹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 무서워서 잘 안 먹고 소심해서 잘 안 먹고, 하지만 한두 마리가 먹기 시작하면 먹긴 먹거든요. 그래서 생사료와 그 다음에 인공사료를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먹이다가 나중에 사료로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, 여기 올라왔죠.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제 사료를 먹는 거라 오, 반응이 있어요. 조금은. 이거는 이제 아쿠아리움 직원분께서 챙겨주셨어요. 이게 영양가는 좋은데 좀 무리를 좀 많이 더럽게 한다고 해서 조심해서 주라고 하시더라고요. 자, 조금만 묻혀서. 야, 너도 먹냐? 오, 잘 먹네. 오, 야, 형도 잘 먹네. 혹시나 몰라서 여기 한 마리 안타깝지만 죽어가지만 또 하나 새 또 희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먹이를 풍부하게 입 앞에 쪽으로 떨어뜨려 줘서. 오, 그쵸, 좀 살아날 것 같죠. 자, 여기 앞에다가 브라인 시림프. 오, 먹었어. 오, 먹었어요. 와, 이거 계속 이렇게 해줘야겠다 조금씩. 자, 여러분들 이제 사육 10일 차입니다. 지금 현재 친구들이 저기 보시면 짜란, 굉장히 잘 지내는 모습인데요.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그 마지막에 한 마리 잘 케어해보겠다 했는데 잘 사는가 싶더니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아쉽게도 폐사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6마리가 남아있고요. 이 친구들은 현재 그 친구들과 다르게 굉장히 건강하고 먹이 반응도 좋아요. 그래서 여기 2마리, 4마리 보이시죠? 근데 이 친구들 진짜 자세히 보잖아요? 그러면 무늬가 하나하나 다 달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대 3종까지는 섞여 있는 듯 합니다. 아쿠아리움에서 챙겨주신 사료랑 이제 시몬키 제가 부화시켜서 브라인 시림프를 많이 많이 먹이고 있어요. 그러고 나서 좀 부족할까 싶어서 이 사료를 준비를 했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 영양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영양분이고 골고루 가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. 사료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. 우선 이걸 한번 줘볼게요. 우리 큰 친구들한테 한번 이걸 한번 줘보겠습니다. 도망가지 마, 얘들아. 도망갔어, 쫄보들. 자, 여기 있는데 친구들이 제가 무서운가 봅니다. 와, 저기 뒤에서 먹는 거 보이시나요? 아이고, 잘 먹어라. 아이고, 잘 먹네.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아기들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좀 부슬러서 주면은 이게 위에 뜨거든요. 오, 먹는다. 오, 보이시나요? 오, 여기 먹죠? 친구들이 사료를 이것저것 굉장히 가리지 않고 잘 먹더라고요. 시몬키는 당연히 완전 주면 난리 날 정도 굉장히 잘 먹고요. 근데 이렇게 주면 윗모습은 이렇습니다. 애들이 총총총총총 와가지고 쪼아먹는 모습 엄청 귀엽네요. 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6마리 친구들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이 친구들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이름도 첫째부터 6째까지 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무튼 이렇게 해서 니모 사육 10일차 보여드렸고요. 추후에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안녕. 근데 확실히 아기라서 그런지 유어라서 그런지
브란신 분 굉장히 잘 쪼아 먹는데 지금 좀 속 안에 그 꼬리 뼈 다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? 투명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애기여가지고 피부가 아직 얇은가 봅니다. 다 안에 보이네요. 아이고 근데 너무 귀여워.